안녕하세요, 유튜브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오비토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루토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도 역시 왼쪽 아래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고 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운데 공격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공격은 8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미지는 평균 데미지라 보면 되겠고요. 세지는 않아요. 화둔으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자, 밀치기는 평균의 데미지, 밀치기는 평균 정도의 거리를 더 밀치게 해내고요. 어린 캐릭터들 중에서, 그러나 어린 오비토, 어린 카카시들이 이 둘이가 좀 가장 뛰어난 캐릭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비토랜다 보루토를 제외하고 얘기했을 때, 보루토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기 때문에 어린 오비토는 무난한 것만으로도 좋은 편이에요. 어린 캐릭터들이 정말 안 좋은 캐릭터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 공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공격. 아래 공격은 8연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아래 공격은 이런 식으로 찍기 동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데미지는 측정해보니까 중간 평타보다는 조금 더 약간 센 편이에요. 아래 평타가 괜찮죠, 데미지. 자, 다음은 이제 위평타로 가도록 할게요. 자, 위공격은 7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데미지를 측정해보니까 잠깐 다시 한번. 자, 데미지도 뭐 윗공격이 그렇게 세거나 또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하나 재밌는 게, 자, 오비토가 하나 재밌는 게 화둔을 연계를 할 수 있어요. 화둔을 연계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둔을 쓰게 되면 이만큼 데미지가 달게 됩니다. 이만큼 데미지가 달게 되는데, 자, 이만큼 데미지가 달게 되는데 체력 돌아오면 상당히 많이 달게 되죠. 오비토 상당히 빠른 편이어서 화둔 맞추기 쉽지가 않아. 아, 들어갔네. 지금 보면 또 어린 카카시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카카시는 윗공격 후에 인수를 쓰게 되면은 기본 인수를 쓸 때보다 데미지가 낮았잖아요. 근데 얘는 데미지는 똑같은데 불지속딜이 없어요. 그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오비토하고 어린 카카시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일반 여기서 화둔을 들어갈 때는 불지속딜이 들어가요. 근데 자, 윗공격 후에 화둔을 쓰게 되면 불지속딜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잠깐만, 다시. 자, 보면은 저렇게 그냥 끝나버리죠. 근데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본 거로는 그냥 위평타를 쓰게 되면 이미 불을 타는 모션이 나갑니다. 저 모션에는 다른 불이 중첩이 안 되는 거고, 저 불 모션은 평타 모션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타 모션에 있는 불 작용 때문에 아마 오비토의 추가 화둔에 불 지속딜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확실한 거는 불 지속딜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버그가 맞아요. 왜냐면 다른 캐릭터를 리뷰를 하면서 제가 윗공격 후에 불 캐릭터, 그러니까 화둔이 들어가는 캐릭터를 썼을 때 불이 들어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버그다. 버그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다음 이제 수리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많은 채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리검은 또 카카시와 똑같아요. 또 어린 카카시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또 역시 얘도 뭐 역시나 또 사륜란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수리검은 또 어린 캐릭터들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를 다 합쳤을 때도 빠른 캐릭터 쪽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잡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잡기는 거리가 매우 긴 편에 속하게 됩니다. 이 거리에서도 잡기가 들어가요. 자, 이 거리에서도 잡기가 들어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딜레이가 긴 편이 아니라는 거. 딜레이가 상당히 빠르죠. 그냥 지금은 상대에게 몸이 닿자마자, 다리가 닿자마자 바로 잡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약간 뻥 났고요. 픽셀 났고요. 자,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근접에서 쓰게 되면은 근접에선 바로 잡을 수 있는데 한 바퀴를 무조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잡기를 돌 때. 그 대신 이제 발이 맨 위에 있는 순간에 바로 잡기는 되죠. 그래서 오비토는 근접에서 잡기를 써도 일단은 이 동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바퀴를 도르고 잡기가 들어가요. 근접에서 써도. 그러나 바로 발이 만나자마자 잡기가 되기 때문에 근접에서는 더욱더 빠른 더욱더 빠른 판정을 받는다 볼 수 있어요. 원거리보다 이런 캐릭터가 정말 잡신으로 불리는 캐릭터예요. 상당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좋은 캐릭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인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술. 인술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자, 거리 제한이 없고요. 자, 거리 제한이 없고요. 역시나 화둔 불지속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비토의 화둔이 느리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린 오비토의 인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러는데 갑자기 중을 빡 한 대 빡 한 대 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화둔이 순식간에 그냥, 자, 보여드릴게요. 저 옆에 있으면 화둔이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화둔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어. 근접에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보여지거든요. 오비토가 원거리에서는 역시나 화둔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러는데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거리에서는 거리 무제한에 불지속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근접에서는 거의 뭐 주먹으로 갑자기 핵펀치 때릴지 바로 화둔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근접에서도 화둔을 쓰는 거를 네, 추천합니다. 쓸 수 있어요. 뭐 원거리 공격이니까 원거리에서만 써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얘는 달라요. 화둔이 되게 빠르게 인수를 맺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위는 중거리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발을 뻗는 동작이 되게 길어요. 그 동작 때문에 거리에 버프를 많이 받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도 들어가거든요. 발을 뻗는 마지막 동작 자체가 상당히 길게 지금은 판정을 받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리의 버프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이 거리에서도 될까요? 이 거리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이거는 너무 긴 편인데요. 확실히 중거리에 가까운 그런 오이라고 보여지고요. 근접에서보다는 중거리에서 쓰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근접에서는 너무 금방 비울 것 같네요. 오히려 또 기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원거리에서 쓰는 걸 또 못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거리에서 쓰면은 근거리에서 오이를 쓴다 그러면 바로 가드를 합니다. 놀래서. 근데 원거리에서 쓰면 알아요. 아, 야, 지금 오이 짧잖아. 그러고 있다가 저 발이 어디까지 닿나 했는데 발이 저 끝까지 날아가서 놀래서,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안 맞춰볼게요. 이번에는 발이 슉 한번 되게 멀리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 게 부스터처럼 이렇게 계속 날아가다 보니까 발을 한번 잘 봐보세요. 어 그쵸, 지금도 보면은 발을 뻗은과 동시에 발을 접으면서도 또 날아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걸어요. 근데 저거를 보면서 게임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오비토의 오이가 야 저거에선 안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방심하다 맞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지 실력을 믿는 애들이 쳐요. 오히려 막 진짜 한 게임 이기면 흥분하고 막 이런 애들, 막 초보들이 오히려 방심 안 하지 내가 막 괜히 막 있어 막 컨트롤 하는 척 하다가 그런 애들 중에서 패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또 저런 거 많이 맞아요. 자 다음은 이제 스틱어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스틱어택은 거리가 되게 긴 편이에요. 근데 데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띄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를 띄우는 게 가능해요. 아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뭐 견제용인가? 이걸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근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고수도 당하는 기술이에요. 중고수도 당하는 기술이니까 적으세요 여러분들. 오비토의 스틱어택은 진리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못 막는다는 게 상대가 방심을 해서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둔이 이렇게 오는 걸 못 막는 거라, 이렇게 오는 걸 못 막는 거라 이게 달라요. 스틱어택이 데미지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오히려 달려들면 달려들었지 절대 여기서 가드를 누르지 않아요. 절대 나루토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루토는 여러분들 가드를 누르면서 하는 게임일수록, 그러니까 좋긴 한데 가드를 누를 모든 상황에서 누르면서 하면 못 이기는 게임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얕게 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많이 얕게 하지만 가드를 누를 때마다 누를수록 그거는 그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를 눌러야 될 때 피하고 가드를 안 눌러도 될 때, 그러니까 눌러 때 그냥 데미지를 받으면서 그걸 감수하고 내가 더 큰 데미지를 줄수록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두 줄인 거예요. 내가 맞더라도 더 큰 데미지를 주면 된다. 어느 정도 맷집을 맞으면서 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캐릭 모든 유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야 이거 데미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게 데미지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 바꿔지기 쓰고 이걸 가드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공중가드 한다고 뭐 공중가드가 생활화돼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이거를 맞게 되면 만약 제가 이렇게 공중에 떠있다 그러면 오히려 대시를 눌러요. 이거 가지고 내가 여기서 공중에서 가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시를 눌러 상대에게 달려든다고. 내가 만약에 이 기술을 맞는다 치면은 그러면 상대가 만약에 이걸 이 스틱어택을 당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떨어지냐 아니면 대시를 누르냐, 이 두 경우 모두 다 화둔에 데미지 들어갑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오비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틱어택에 허를 찌르는 플레이를 연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윗공격 후에 화둔을 들어갔을 때는 불 지속딜이 안 늘어났죠. 근데 그게 버그라는 게 확실한 게 여기선 띄운 다음에 불 지속딜이 들어가요. 아 실수 다시 여기서 불 지속딜이 들어갑니다. 불타죠? 데미지가 엄청 다는 거예요. 이미 평타 모션을 다 때린 정도로 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계속 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비토는 스틱어택을 쓴 다음에 화둔을 쓰는 거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추천드려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각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각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리브가 1분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자 먼저 가운데 공격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데미지 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미지 업이 되고요. 아래 공격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아래 공격도 역시나 데미지 업이에요. 상당히 데미지가 많이 달죠. 자 그리고 윗공격
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격도 역시나 데미지 업이고요. 다른 모션이 어린 오비토에게는 추가된 게 전혀 없어요. 자, 카카시, 어린 카카시 같은 경우에 각성을 가게 되면은 조금씩 변하는 모션들이 있었는데요. 인수일도 마찬가지인데, 어린 오비토는 인수일도 역시, 인수일도 역시 똑같습니다. 각성을 간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제 데미지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잡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잡기도 뭐 모션이 변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데미지 업. 수리검도 뭐 동일합니다. 모션이 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스틱어택. 자, 스틱어택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동일합니다. 화둔 연기할 수 있고요. 모션이 똑같아요. 스틱어택 같은 경우에는 각성을 간다 그래서 데미지 업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데미지가 적게 달고 모션이 짧기 때문에 많이 때리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자, 너무 금방 리뷰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 특성 기술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각성 특성 기술이 없어요. 어린 오비토는 충분히 좋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조금 나루토 스톰퍼의 전체적인 아쉬움을 얘기 드리자면 이 어린 캐릭터들에 대해서 각성 갔을 때 너무 컨트롤 시 컨트롤 V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어린 오비토는 더 그렇고요. 어린 카카시 같은 경우는 인술이 좀 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린 오비토는 각성을 가서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안 해볼 만한 카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스틱어택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뭐 평타나든지 잡기도 너무 좋아요. 판정도 너무 좋고요. 화둔도 보유지속뒤 역시나 뭐 들어가고요. 뭐 거리 제한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근거리서 쓰게 되면 화둔 뭐 대포처럼 바로 팍 나가버리니까 이것 부분도 역시나 근거리서 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효과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오비토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고를 만한 카드고요. 좋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어린 오비토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즐겁게 시청하셨다면은 왼쪽 위에, 제 왼쪽 위에요. 오른쪽 위에 있네요.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이 가운데 쪽에 있는 구독하기 여러분들께서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비토의 정말 우리 여자친구 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